안녕하세요, 면쌤입니다. 우리 은행 모의 면접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면접은 심층 인성 면접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최대한 실전처럼 생각하시고 응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은행 심층 인성 면접의 경우 대부분 우리 은행에 대한 로열티나 은행 지원 동기 등 여러분이 진짜 은행에 오고 싶은지, 왜 우리 은행에 오고 싶은지 등이 중점적으로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모의 면접 영상에서는 조금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질문들만 담아두었고, 실제로는 자기소개서 기반 개별적 질문들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 공지사항 유의 깊게 보시고 모의 면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모의 면접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3초 뒤 바로 면접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1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지원자는 언제부터 금융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까? 반드시 우리은행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원자가 구체적으로 원하는 직무와 그 직무를 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원자는 은행권 입행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습니까? 자, 본인이 면접관이라면 어떤 신입행원을 채용하고 싶을 것 같습니까?
우리 은행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은행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지원자 본인이 가장 가고 싶지 않은 회사는 어떤 회사이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인이 영업을 잘할 수 있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입행 후에 우리은행에서 지원자가 어떻게 성장할 예정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원자가 원하는 직무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역량은 뭐라고 생각하시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은행 카드나 상품 중에 지원자가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상품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원자는 조직의 성과와 개인의 성과 중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경제 이슈는 무엇이고, 또그 이슈가 은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디지털화가 지속되는 지금 우리 은행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금융 지주의 전날 주식 종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주세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은행은 대부분 자소서와 이력 기반의 질문도 같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기소개서와 이력을 꼭 꼼꼼히 검토해 주시고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정하시고 그에 맞춘 질문들도 같이 대비해 주세요. 컨설팅에서 자기소개서 관련 질문 추출과 답변 정리, 이미지 정리 모두 도와드리니까 면접이 어려우신 분들은 컨설팅 댓글에 있는 주소로 신청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